자, 2024년 4월 29일 시장 브리핑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장이 급락을 하고 난 뒤에 기술적인 반등을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일봉상에 이제 22평, 그 다음에 저 위에 62평짜리죠. 오늘 내일 중으로 해가지고 얘가 18,050을 막 넘어가거나 그런 시장은 안 나올 것 같아요. 금일 시장은 17,950에서 18,000 사이 정도가 또 저항이 될 것 같고, 내일까지 가면 이제 눈치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좀 밀려주지 않을까. 그래서 700대, 제 생각엔 한 500대까지 와주면 상당히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이거는 그때 가서 이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도적인 전략은 제가 상세하게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, 강연회 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리고 60분 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역배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8,000을 지금 단기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재료도 없고, 아, 재료는 하나 있구나. 4월 30일날 발표되는 AMD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쪽에 실적이 있죠. 그걸로 이제 뭐 여기 반짝하냐 죽이냐 뭐 요거 게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네요. 자, 우리 시장입니다.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시장은 종가가 조금 마무리가 안 좋게 끝나는 모습으로 움직였는데, 야간장에 다시 올렸죠. 그래서 야간장에서 363.50까지 종가를 만들었습니다. 제 생각에 우리 시장도 뭐 오늘 위클리 만기라는 내용밖에 없고 크게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65 전후에 저항대하고 362쪽으로 오더라도 여기 지지만 잘 받아주면은 이 안에서 움직이다가 시장이 어떻게 또 위아래로 한번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근데 큰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진 않아요. 현재는 시가는 좀 오늘 반등을 주면은 매도를 해가지고 시가에서 청산을 하는 전략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난주에 이제 추천했던 종목이 하나마이크론인데, 요 구간에서만 좀 사 보시면 돼요. 저는 이거 32,000원 넘어간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 보시고, 단기로도 3만원, 중기로도 32,000원 이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금일 추천주는 덕산하이 메탈입니다. 지난주 금요일날 바닥 잡고 거래량이 한 번 더 나왔네요. 요런 패턴이 한 번 더 나와주지 않을까. 단기로는 7,700원에서 8,000원 전후, 중기로는 9,000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자, 이번 주 FOMC부터 해가지고 큰 이벤트가 많습니다. 이벤트가 많다라는 거는 시장이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는 거죠. 그죠? 이 산을 넘고 난 뒤에 또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보수적으로 조금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아무튼 마무리 잘 빠르게 잘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What they made you out to be first class.